겁니다. 안녕.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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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들어와 아 안녕 안녕 데일리 데일리 오랜만이에요. 오랜만 하이 안녕. 내 아기들 귀여워. 젤루 좋아하다. 맞아. 저는 금성토성 데이트입니다. 아니 근데 저랑 조아가 정말 평상시에 정말 많이 붙어있고 네. 얘기도 정말 많이 하고 다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둘만 라이브를 안 했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충격받았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왔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목은 만세이라고 적었는데 저희 둘의 유행어랄까요? 맨날 그 기쁜 일 있거나 뭐 할 때 만세이 이렇게 맞아요. 제가 언제 한번 무슨 뭐였지? 무슨 뭐 얘기하다가 뭐 기분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만세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 어쩌다가 이게 뭔가 계속 변형 되다가 만세 만세 이로 되었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요 데일리 오늘? 위클리 만세.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뭐죠? 오늘 2월 첫 번째 월요일이에요 여러분. 2월 첫 번째 월요일 어떻게 보내고 계셨는지. 누가 나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어? 우리 엄마 엄마가 엄마 엄마가 요즘 이게 굉장히 유행이더라고요. 맞아요. 누가 위클리 그렇게 이쁘게 나왔어? 우리 엄마 엄마가 엄마 엄마가 맞아요. 그리고 저 일본 갔잖아요. 위클리 첫 번째 일본 공연. 진짜요. 그러니까 저희 둘 다 그냥 그 전 데뷔 전에 일본으로 여행을 갔었던 맞아요. 적은 있는데 이제 공연으로 가는 맞아요. 건 처음 스케줄로 가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일본 그리고 저희가 일식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마침 일본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열심히 배운 일본어도 한번 얘기도 해보고 맛있는 일식들도 먹고 너무 맛있겠다. 막 캐릭터들 이런 것도 유명하니까 귀여운 것도 유명하니까 그런 것도 많이 사고 예쁜 것도 많이 사고 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잠을 자지 않고 쇼핑과 먹거리에 시간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기대된다. 기대된다. 아이스테로 해줘래요. 그럼 동시에 아이스테로 하면서 맞는지 우리 마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 제스처가? 응. 응. 나는 같이 하고 싶은데 뭔가 같이 했으면. 오케이. 하나, 둘, 셋. 아이스테로. 역시 이럴 줄 알았어. 반쪽. 하나, 둘, 셋. 만세! 이건 좀 안 맞았지만 근데 이거 진짜 대박이었다. 이거 기억나요? 귀여워서 미안해. 한번 해볼까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노래 틀어도 돼요? 저 노래 틀게요. 좋아요. 그거 노래 근데 어디서 틀어야 되지? 유튜브? 유튜브에 치면 나올 귀여워서 귀여워서 미안해. 아 이거다. 맞다. 맞아요. 그때 이거 저희 딱 둘이 맞아 찍었었잖아요. 맞아요. 둘이 내일 똑같은 거냐고 같은 데서 했지만 내일은 다르답니다. 달라요.
보여주세요. 아, 저는 아 근데 좀 많이 길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공식 또 스케줄이 일본 그 공연으로 그쵸. 잡혔으니까 그 전에 좀 바꾸려고 하는데 블랙에다가 이 반짝이 하고 큐빅도 엄지에 붙였어요. 여기는 그 순서가 다른데 여기도 이렇게 예쁘다. 저는 심플하게 마블 네일이랍니다. 맞아요. 예뻐요. 저희가 같은 네일샵을 다니거든요. 맞아요. 저희 한번 그런 적도 있어요. 네일샵 같은 데 다니는데 둘 다 원장님께 네일을 받아가지고 시간, 그러니까 원장님께 같은 시간에 두 명이 받을 수 없잖아요. 아 맞아. 그래서 시간대가 달랐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제가 5시인가 하고 제가 6시 반 7시였었어요 그래서 언니가 하고 있는 동안 제가 그 근처에서 혼밥을 하고 이제 제가 갔을 때 언니가 내일 끝나고 혼밥을 했는데 같은 데서 둘 다 마라탕을 먹고 같은 데에서 마라탕 먹고 맞아. 내일 가고 누구는 내일 하고 마라탕 먹고 이래서 코스는 같았지만 마주치지 못했다. 맞아요. 저희가 시간대가 달라서 어쩌다 혼밥이지만 같은 메뉴를 먹었습니다. 맞습니다. 또 잘 보이나 근데? 야. 무슨 색이다. 졸업 축하한다고 미리. 맞다. 재희 언니 이제 졸업하지 이제 곧. 정말 졸업을 한다는 게 정말 어때요? 호감이? 일단 진짜 안 믿기고 신기할 것 같아요. 일단 안 믿기겠다.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맞아. 진짜 아쉬울 듯. 목요일날 졸업이니까 그때 아주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아주 현란하게 사진 찍고 놀고 선생님이랑도 얘기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야죠. 아 막 뭐 라이브 하면 말하고 싶었던 게 있었단 말이죠. 맞아. 근데 항상 하면 생각이 안 난단 말이지. 오늘 점에 취해주세요. 저희는 아까 했죠? 오는 길에 햄버거를 먹었어요. 아 맞아요. 햄버거 처음 먹어본 햄버거였는데 맛은 있었는데 저희가 촬영을 하고 왔는데 촬영을 한 12시? 조금 넘어서부터 했는데 그 전 저희가 촬영장에 딱 도착했을 때부터 그 햄버거가 있었는데 저희가 촬영 다 끝나고 이제 이동하면서 연습실 오면서 햄버거를 먹어서 좀 식었지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맛이었다면 전에는 더 맛있었던 햄버거가 아니었을까? 근데 맛있더라고요. 처음 먹어보는 그 브랜드의 햄버거였는데 맛있었어요. 맞아요. 추천? 햄버거는 제가 진짜 물론 먹을 땐 좋아하지만 제 돈으로 햄버거를 사먹는 거는 거의 막 거의 3년에 한 번? 어 진짜요? 2년에 한 번? 그러니까 촬영장에 이렇게 막 저희 먹으라고 갖다 주신 뭐 햄버거가 있으면 먹지 제 돈으로 굳이 햄버거를 사서 먹어본 적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저는 햄버거 보다는 약간 샌드위치나 토스트 그런 게 더 좋아요? 아니 그걸 자꾸 먹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맥땡날드 정말 맛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거기가 최애예요. 전 수제버거보다는 수제버거도 맛있긴 하지만 맥땡날드의 그런 자극적인 맛이 전 어렸을 때부터 맞아 불고기 버거만 먹었거든요. 지금도 불고기 버거만 먹어요. 언니 혹시 오이 샌드위치 먹어봤어요? 언니 오이 싫어하죠? 제가 어제 오이 샌드위치를 먹었는데 에? 진짜로? 응. 어제 뭐 하는 날이야? 아 제저 어 진짜? 응. 오이 샌드위치? 오이 샌드위치 너무 배불러 근데 그렇다고
그럴 것 같다고 제가 어제 거품에도 얘기를 했는데 별로일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맛있었어요. 오이 샌드위치? 근데 아... 크림치즈는 좋아하죠. 어. 그냥 진짜 부드러운 식빵에다가 오이랑 크림치즈만 들어있어요. 맞나? 크림치즈가? 어. 크림치즈랑 오이랑 무슨 조합인지 정말 신기하다. 너 언니는 그러면은 오이 샌드위치 vs 당근 샌드위치 꼭 골라야 돼. 당근! 조지. 진짜로? 어. 나 완전 오이. 아 왜? 당근 너무 싫어요. 에? 왜? 당근 너무 맛이 없지? 그 냄새랑. 어, 난 오이 왜 먹지? 오이는 맛있어. 오이는 진짜 상큼하고. 아 진짜? 쌈장 찍어 먹으면 더 맛있어. 오이 샌드위치 그게 돈이 됩니까? 순양 도움이 됩니까? 뭔 소리지? 재벌집 막내 아들 그 순양 그룹 그 순양 그룹인가? 글마 글마 이 초밥에 밥알이 몇 개고? 364개? 4개 아이가 모르겠어. 238개입니다 회장님. 밥알 몇 개고? 밥알이 몇 개고? 요즘 그것도 재밌던데 그거 1타 스캔들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이번 주 주말걸 못 봐가지고 봐야 돼요. 아직 3화 보고 있긴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아직 갓난아기는 아직 갓난아기였어. 맞아요. 아 진짜 지민 언니도 보는구나? 몰랐네. 지민 맞아요. 그거 지금 수진 언니도 보고 있고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재벌집 스캔들 1타 스캔들 좋아야 제이 볼 꼭 해줘. 대리는 못하죠? 전화할 수 있다요. 내일 ASMR 해주라. 어때? 이렇게 여기서 하면 되지. 들리세요? 저희 최근에 배운 일본어. 근데 언니랑 저랑 그게 달라요. 저희가 그 셋셋씩 나눠서 배우기 때문에. 그 제이 언니가 저보다 진도가 빠른 반이어가지고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거? 와타시와 한국어 개노진 데스. 맞아. 아니 제가 그 소녀리버스에서 뭐 누 이렇게 막 되게 많은 분들이랑 얘기를 했었어요. 막 로켓펀치 수윤 언니랑도 그렇고 언니 되게 잘하더라고요 일본어. 그리고 막 맞아요. 저는 나름대로 저도 좀 배워서 좀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렇게 일본어를 막 와타시와 한국어 개노진 데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막 어 니혼진 데스까? 니혼진 데스까? 막 이런 거 다 하고 다니는데 막 수윤 언니랑 뭐 예린 선배님 정말 다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네, 다 공개됐어요. 어, 잠시만. 아니 그러니까 차도도는 공개가 됐는데. 잠시만. 다 공개됐대요. 됐대요. 된 거 맞겠지? 됐대요. 와, 됐죠? 나 진짜 순간 들으면서 와, 그치. 당연히 됐으니까 말하는 거겠지 했는데 언니한테 그래서 그냥 당연하게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당황해서 너무 깜짝 놀랐네. 아, 진짜. 와, 나 진짜 깜짝이야. 그러니까 차도도는 공개된 게 확실한데 하이로가 공개됐는지 와, 순간. 근데 무튼 근데 다 저보다 너무 잘하시길래 너무 그냥 다들 너무 잘하셔서 진짜 잘하신다 했었죠. 근데 거기에서 막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되게 많이 했는데 막 아이시테루 아 난데스까? 아이시테루 난데스까? 아 이런 와 순간 시끄럽했다. 그거였는데 저는 저번 수업 시간인가? 쿄노 겐키와 메짜 사무이 데스요. 오늘의 날씨는 굉장히 덥습니다. 아, 사무이가 춥습니다. 춥습니다. 사무이 됐어요.
dos. (웃음) 귀엽네요. 어제 오늘 좀 춥더라고요. 맞아요. 좀 덥다 춥다 계속 하더라고요. 날씨가. 그래도 오늘은 아니 오늘 좀 괜찮지 않았어요? 그래도? 근데 날씨 오늘 나쁘지 않았죠. 나쁘지 않았습니다. 응. 오늘 그래도 엄청 춥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저 뭔가 평소에 혼자 놀 때 혹시 다들 뭐하고 노세요? 혼자 놀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 누구랑 같이 노는 것도 너무 좋은데 혼자 노는 것도 뭔가 재밌어요.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언제 한번 혼자 놀아보고 싶은데 저도 혼자 많이 노는 편인데 이제 놀 걸 다 해서 이제 혼자 뭘 해야 될지 혼놀 추천 혼자 놀 때? 아 혼놀 아 언니 홍코노 많이 해봤죠? 응 저는 홍코노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홍코노 해봤고 혼밥 해봤고 혼영은? 혼자 만화카페 가봤고 혼자 영화 까지는 안 봐봤다. 그리고 혼자 뭐 쇼핑도 많이 하고 혼자 카페 혼자 뭐가 있지? 혼자 고깃집 가능? 가능. 근데 완전 하플이라 언니만 혼자 있어요. 아니 못 가능. 저는 외로움을 잘 못 참아요. 약간 옆에 항상 누가 있어줘야 되거든요. 혼자 뷔페 가능? 가능. 그건 저도 가능. 사실 고깃집보다는 저는 뷔페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나도 고깃집보다는. 근데 뷔페는 내가 원하는 거 계속 가져오면 되는데 고깃집은 계속 이렇게 저기 추가할게요 맞아요. 하는 게 좀 부끄러워요. 맞아요. 혼자 사격? 재밌겠다. 사격 재밌겠다. 혼자 결혼 가능? 혼자 결혼 가능? 그거는 안 될 것 같은데. 혼자 결혼은 안 될 것 같은데. 혼자 산책은 쉬운 것 같아. 혼자 산책은 재밌어. 혼자 한강도 가봤어요. 혼자 볼링장은 약간 근데 볼링장 약간 대결해 재밌지 않아요? 맞아요. 재밌으면 대결을 해야 되긴 해요. 근데 볼링장 가면 혼자 그냥 연습하러 오신 분들 꽤 있던데요? 맞아요. 혼자 당구장은 안 가봤어요. 당구인가? 당구 아 기억이 안 난다. 전 당구장을 안 가봤었던 것 같아요. 저도 혼자 IST 옥상 가능? 완전 가능. 맞아, 바로 뒤에요 여기 열면은 그냥 IST 옥상이 맞아요. IST 옥상 또 유명하죠. 맞아요. IST 옥상 생각보다 되게 그러니까 되게 작은데 되게 유용하게 잘 쓰이는 거 찍을 때나 맞아요. 틱톡 찍고 라이브 되게 막 왜 그렇더라고요. 날씨 따뜻해지면 밖에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여기 문이 이렇게 쫙 열리거든요. 혼자 카페 가서 음료 마시고 오기 가능? 완전 가능하죠. 완전 가능이죠. 저는 남의 눈치 보지 않는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고깃집은 안 된다. 아니 할 수 있어요. 다음에 하고 인증할 이유는 아니고. 근데 고깃집 혼자 가보고 싶긴 하다. 혼자 급식 먹기 가능? 아니요, 전 안 돼요. 저도 혼자 급식 먹는 거 절대 안 돼요. 저는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혼자 먹는 걸 할 수 있는데 막 주변에 친구들 다 있는데 굳이 맞아요. 내가 혼자 먹는 건 진짜 못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롭잖아요, 혼자 있으니까. 혼자 여행? 가능. 혼자 사우나 완전 가능. 근데 혼자 여행, 그러니까 가능하긴 한데 약간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뭔가 모르면 물어볼 사람도 그치. 혼자 배드민턴 가능은 상대가 없으면 어떻게 쳐야 되죠? 그러게요. 제이 좋아. 뽀뽀해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됐나요? 됐나? 됐나? 혼자 찜질방 가는? 어, 완전 가는. 저희 둘이 갔었어요. 맞아요. 저희 둘이 갔었어요. 그 찜질방. 찜질방 갔었는데. 근데 거기가 진짜 추억의 장소였던 게 저희가 연습생 때 숙소 바로 앞에 있던 찜질방이라 저희가 연습생 때 갔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거기를 이제 재현이랑 저랑 가는 건 각자는 가봤었는데 같이 가는 건 처음이었어요. 정말 추억의 장소를 최근에 둘이 같이 가서 막 그 소금방? 맞나? 막 그런 데 엄청 그 뜨거운 데 들어가서 땀 엄청 빼고 나와서 자다가 식혜 마시고 계란 먹고 컵라면 먹고 다시 들어가서 땀 빼고 아이스방 들어가고 맞아요. 이랬었어. 맛있는 게 많더라고요 찜질방에. 그냥 하루 종일 있을 수 있게. 그냥 저희는 잠깐 잠깐 들어갔다가 밖에 너무 추웠어가지고 잠깐 들어갔다 나와서 저녁을 먹자 했는데 들어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다 빠질 때까지 거기 있다가 나왔습니다. 되게 재밌어. 응, 재밌었어. 찜질방 풀코스 스컬한 위클리 스컬하게 틴트를 바르시네요. 응. 스컬 뽀뽀하기 전에 바르셨어야죠. 어때요? 좀 뭔가 예쁜디? 예쁜데? 언니 얼굴 다 방금 했다. 방금 바르자마자 딱 생기가 돌아요. 그쵸? 예쁘네. 아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이 라이브 전에 언니 틴트를 빌려 발랐거든요. 맞아요. 이거를 조아가 빌렸거든요. 네, 근데 빌려서 발랐는데 같은 색깔을 발랐는데 색깔이 다르다요? 그러게 좀 달라 보이네? 그쵸? 이게 진짜 사람마다 그런가 봐요. 어 근데 진짜 바르니까 예뻐. 갑자기 되게 뭔가 화사해졌어. 얼굴이 뭔가 그 전에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입술색이 조금 없어졌더라고요. 무슨 톤이냐고. 쿨톤 웜톤 얘기하시는 건가? 뭐 입술이요? 입술 이거는 코랄인가? 코랄 핑크색? 그냥 다 잘 어울릴 것 같은. 이거는 다 잘 어울릴 것 같은. 저희 둘 다 이거를 발랐거든요. 맞아요. 근데 톤에 따라 이렇게 색깔이 맞아지네요. 신기하게 색깔이 언니랑 너무 잘 어울린대요.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데. 아, 저 지금 먹고 싶은 게 있어요. 소은이 라면 먹고 싶어요. 아, 소은이 라면 진짜. 진짜 소은이 라면 진짜 찐이에요, 여러분. 진짜 찐이에요. 오늘 야외 촬영을 했는데, 그러니까 밖에 그래도 오늘 따뜻하긴 했지만 아직 좀 추운 감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소은이 라면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 시간에 언니 저 언니 라면 먹고 싶어요. 언니 라면 맞아. 먹고 싶어요. 언니 김치 먹고 싶어요. 계속 그랬는데 진짜 재밌. 아 그거 해볼래요 언니. 아나운서가 하는 발음 연습 테스트. 난이도 1, 2, 3, 4, 좋다. 5가 있거든요. 이거 그거거든요? 그 막 초코칩 그거거든요? 그럼 초코칩이 4단계인데 어떻게 4단계로 바로 도전하시겠어요?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아주 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갔는데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문지기가 촉촉한 초코칩이 넌 촉촉한 초코칩이 아니고 안 촉촉한 초코칩이니까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가서 살아라고 해서 안 촉촉한 초코칩은 촉촉한 초코칩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돌아가서 안 촉촉한 초코칩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오 진짜 잘한다. 와 잘하지 않아요? 이거 진짜 숨찬다. 진짜 잘한다. 오 잘하네 다들. 오 감사합니다. 대박이다. 해볼게요. 초코칩 나라에 살다 안 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가는데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문제긴 촉촉한 초코칩이 넌 촉촉한 초코칩이 아니고 안 촉촉한 초코칩이니까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 가서 살아라고 해서 안 촉촉한 초코칩은 촉촉한 초코칩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돌아가서 안 촉촉한 초코칩과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오 뭐야? 자꾸 촉촉촉촉촉촉촉
해가지고 우리 아나운서인가? 그 다음에 와 이거 진짜 와, 어렵다 진... 아니면 이거 약간 빨리 하는 거 말고 약간 진짜 아나운서 분들처럼 해볼래요? 응 뭐 오로? 아니면은 도토리가 문을 두루룩 이런 거? 그렇게? 도토리가 문을 두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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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었는가? 몽골레파 하나 아니야? 두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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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었는가? 작은 토끼 토끼통 옆에는 큰 토끼 토끼통 됐어 도토리가 문을 두루룩 아 집중 웃지 않아 도토리가 문을 도로록 드르륵 두루룩 열었는가 드로룩 드로룩 두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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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었는가 작은 토끼 통 작은 토끼 통 옆에는 큰 토끼 통이 있고 큰 토끼 통 옆에는 작은 토끼 통이 있다 너무 웃겨 와 근데 오히려 이게 낫다 그쵸 촉촉한 초코칩이 낫다니까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베를린핀 비올라 단원인 울리히 크레룰러는 베를린핀 하모닉스의 지휘자 키릴 페트렌코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 어렵다 스위스에서 산새들이 속삭이는 산길 숲속에서 숫사슴을 샅샅이 수색해 식사하고 산속 샘물로 세수하며 사는 30살 삼손등이 여러분 레전드입니다. 혹시 데일리도 할 게 없다면 이거 무슨 발음 테스트 하면 아마 나을 것 같은데 맞아요. 발음 테스트 한번 발음 테스트를 해서 촉촉한 초코칩 도전해 보세요. 저희보다 잘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아나운서로 한번 임명해드릴. 네, 임명해드릴. 다음 위클리 뉴스를 진행하게 된다면. 그분께 아나운서 그분의 아나운서로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렌즈. 이거는 그거예요. 그 밸런스 게임인데요. 세상 불편한 직장 상사분이랑 점심마다 소고기를 먹기 아니면 짱 친하고 편한 동료랑 점심마다 컵라면 먹기. 전 컵라면 먹을래. 나도 컵라면 먹을래. 컵라면 맛있잖아요. 소고기도 맛있지만 컵라면도 맛있어요. 그죠. 그럴 거면 그냥 편하게 먹겠어요. 소고기 나도 먹고 체하느니. 소고기 괜히 불편하게 이렇게 먹는 것보다 그냥 편하게 컵라면 먹는 게. 근데 그러면은 세상 불편한 직장 상사랑 점심마다 소고기 먹기 아니면은. 아 근데 소고기보다 언니한테는 약간 연어 육회가 강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맛있겠다 연어 육회 먹기? 아니면 저하고 점심마다 오이 먹기 나 연어 육회 먹을래 근데 생각해보면 아 근데 불편 진짜 불편해요 와 나 그냥 오이 먹을래 진짜요? 그냥 편한 사람이랑 있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러면 매일 퇴근하고 나서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 받기 아니면 주 3회 2시간씩 야근하기 전 야근할래요 나도 야근할래 퇴근 그럼 약간 퇴근에 의미가 없는 거 같아 퇴근했는데 계속 약간 뭐 계속, 이건 했어요 뭐 저건 했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 아닌가? 데일리는 어때요? 그러니까 퇴근의 느낌이 없지 않나? 그니까 약간 퇴근하면 이제 내 시간 이러고 이렇게 나만의 약간 여가 시간을 보내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업무 연락 받는다고요? 근데 아 진짜요? 약간 또 저희는 약간 직장인의 개념이랑 조금 다른 사회생활이다 보니까 좀 다를 수 있겠네요. 때려친다고? 때려치세요? 때려치세요? 때려치는 건 안 되지. 안 되지. 이거 되세요? 신기하다. 이거 되세요? 이것도 되세요? 볼살까지. 스크롤! 스크롤! 스크롤!
좀 짧게 되는데? 시작. 약간 떨리는 게 웃기다. 진짜 오래 할 수 있어. 시작. 회활량이 달라. 흔한 초딩들의 반가운 모습이라뇨. 저 성인입니다. 언니, 제가 이거에 언니가 저 미성년자 놀린다 했잖아요. 제가 이제 반격할 방법을 찾았어요. 언니 20대 막내죠? 저는 10대. 아, 맞아. 저는 10대 막내인데 언니 맞아요. 20대 막내죠? 이렇게 들려요. 그럼 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나도 살 길을 찾아야지. 믹서기 소리 나는데요. 아, 진짜요? 믹서기? 앞으로 여러분들도 만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 많이 사용해 주세요. 저작권은 저희한테 있고요. 맞아요. 쓰실 때마다 사용료는 내셔야 돼요. 맞아요. 사용료가 어떻게 되죠? 0.00000 이런식.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흔한 공사 공호가 만났을 때, 흔한 공사 공호들이 요즘 뭐 하고 노는지 사실 전 잘 몰라요. 몰라요. 근데 저희가 또래 친구들처럼 막 뭐라지? 그런 또래 친구들처럼의 생활을 못 하다 보니까 진짜 막 학교 끝나고 뭐 하는지,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 맞아요. 공부하러 가겠죠? 독서실 가고. 떡볶이 먹는다고. 맛있겠다. 떡볶이 맛있지. 여기 저희 회사 근처에 진짜 맛있는 떡볶이 집이 있는데 그거 먹고 싶다. 어, 진짜 먹고 싶다. 거기 진짜 맛있는데. 거기 몇 시까지 하지? 끝나고 먹을. 어, 나도 먹을까? 거기? 어딘지 알죠? 거기 한 몇 시까지지? 12시 반까지 하는데요? 어? 그렇네? 밥? 되게 오래까지 한다. 먹을까? 나 먹어야지. 나도 먹어야겠다. 밥은 저희는 먹어야지. 끝나고 떡볶이 먹을 거다요. 먹겠습니다. 둘이 쌍둥이 같아. 근데 저희도 그 말해요. 아 근데 저희 진짜 약간 비슷한 게 많아요. 네, 뭐 진 약간 뭐라 하지? 그런 저희가 뭐라 하지? 그러니까 제가 오늘 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막 무슨 일이 일어났고 뭘 먹었어요. 그래서 혜원이한테 나 뭐 얘기하다 나 오늘 뭐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이거 먹었었다 하면. 똑같이 무슨 일이 있었고 그 똑같은 메뉴를 먹었었던 적도 정말 맞아. 많아요. 같은 일을 겪고 같은 걸 먹은 날이 생각보다 되게 많고 정말 많아요.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 그래서 저희끼리 막 이런 시그널이 연결되어 있는 막 샤무스 진짜 쌍둥이 같다. 맞아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평소에도. 신기해요. 약간 대화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닮아가나 봐요. 닮아가나 봐요.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고 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진짜 궁금하다. 뭔가 데일리들은 약간 자유 시간 있을 때 뭐를 해요? 그러게. 보통 놀 때 뭐 하고 노세요? 약간 저희는 뭐 다 같이 볼링을 치러 간다던가 아니면 그냥 뭐 밥 먹고 카페 가고 이런 거 말고는 할 게 없어서 사격, 노래방, 자전거 타러. 근데 요즘에는 약간 아직 약간 막 자전거 타고 막 한강 가고 이러기엔 조금 추운 날씨 같기도 하고. 자전거 한강에서 타면 재밌는데. 맞아. 연습생 때 저희 진짜 한강 진짜 퇴근하고마다 가가지고 달렸는데. 맞아. 10km씩. 맞아, 진짜 오래 달렸. 그냥 이렇게 재미로 달렸었던 적도 많고. 연습생 때 그런 그게 있었거든요. 평가 전까지 목표 그 체중이 있는데 그게 안 되면 항상 한강을 같이 뛰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역으로 치면 그 역은 모르겠지만 역으로 쳐도 진짜 한 막 몇 정거장 많이 되지 않았어? 되게 많이 되지. 진짜 10km가 아닌가? 1km 계속 뛰었어. 5km? 아, 5km. 5km, 7km 정도? 아, 그래서 걔들 막 금메달 따고 이런 거. 아, 그런 걸 수도 있겠다. 맞아요. 진짜 목에서, 그러니까 추운 날 그렇게 뛰면 목에서 약간 그 피만 나요. 아, 진짜 피만 나. 진짜. 맞아요. 추울 때는 하면 안 돼. 괜히 아역대 계주 금메달이 아니네. 약간 훈련, 약간 저 연습생 때 신인개발팀 매니저님 분들이 약간 큰 그리신 큰 그림인가? 그런가 보다. 다 계획이 있구나. 요즘 또 뭔가 유행하는 게 있나? 유행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유행하는 거? 요즘 유행하는 게 뭐예요? 유행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요즘 유행하는 거. 우리 엄마 엄마가. 우리 엄마, 아, 이거 진짜 엄마가? 유행하는 건 봤어요. 아, 유튜브 유땡부에서도 언급해도 되나? 유튜브라 해도 되나? 안 되나? 유튜브 안 되면 죄송합니다. 유튜브 거기서도 많이 봤었고. 유행하는 게 뭐가 있지? 유행하는 거. 요즘 뭔가 언니랑 대화를 되게 많이 하는데 맨날 무슨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했었지? 그냥 서로 맛집 추천 뭐지? 많이 해주고. 사진 셀렉 그 고를 때 서로 같이 골라주고 이런 거 하는데 무슨 내 꿈은 너야 제일 좋아요. 감사합니다. 내 꿈은 너야 제일 좋아요. 그런 시그머 얼굴 만드세요? 뭐지? 저희 룸메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진짜 룸메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룸메 한 번도 안 했었지? 근데 룸메 신기하게 룸메는 뭔가 하는 사람이랑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게 치고는 언니 지유 언니랑 처음 해보지 않아요? 응. 맞아. 지유랑 처음. 아, 아닌데 자카르타에서 그러니까 아, 룸메라고 하긴 좀 뭐한데 자카르타에서 한번 지호랑 써봤었고. 룸메 제비뽑기로 뽑아? 룸메 저희 사다리 타기인가? 이번 이게 원래는 원래 제비뽑기 그러니까 원래 아 원래 정해주셨 아 그랬나? 아닌가? 원래 정해주셨는지 저희끼리 제비뽑기 했었는지부터는 그 둘 중에 하나 연습생 때는 정해주셨는데 데뷔하고 그동안 어떻게 했었지?
기억이 안 나요. 데뷔하고 무튼 그러고 이번에 지금 룸메는 사다리 타기로 지금 룸메는 사다리 타기로 정했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하게 나이대로 되더라고요. 어 그니까 04, 02 막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어 약간 방마다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 아 근데 아닌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방에 꼭 있어야 되는 물건? 방에 꼭 있어야 되는 물건이 있나요? 전 개인적으로 방에 다리 마사지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맞아. 다리 마사지기. 다리 마사지기는 저와 딸이 있는 사이기 때문에. 그쵸 그쵸. 다리 마사지기. 저는 방에 뭐가 있으면 되지? 그냥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언니는 나중에 언니만의 방이 생긴다면 어떻게 아까 뭔가 그런 로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같이 쓰다 보니까 방을 뭔가 제 스타일대로 막 이렇게 꾸밀 수는 없는데 나중에 혼자 쓰거나 뭐 방이 혼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면 저는 좀 깔끔한 스타일 그런 느낌? 약간 그러니까 채도가 낮은? 그러니까 막 핑크 막 이런 색깔 컬러풀한 거 말고 좀 차분한 색깔 차분한 색깔로 하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본 집에 있는 제 방이 컬러풀 벽지도 벽지도 공주 바비. 맞아요. 바비 무슨 공주 그려진 벽지랑 막 좀 옛날엔 좋아했는데 요즘은 이제 성인이다 네, 성인이다 막 이러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면 좀 차분한 그런 걸로 꾸미고 싶습니다. 저는 저도 그냥 깔끔한 느낌에 뭔가 좀 저는 약간 포인트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 색깔 포인트 같은 거 넣고 포인트.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약간 LP판 이렇게 해서 음악 저도 음악을 약간 항상 뭔가 틀어놔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해서 LP판이랑 막 이런 거 해서 음악적인 방으로 꾸미고 싶습니다. 작업실 같은 것도 갖고 싶어요. 아 진짜 작업하고 작곡하고 싶어요. 작곡 작사 해보고 싶어요. 요즘 작곡도 관심이 가서 알아보고 있긴 하는데 맞아요. 어떻게 될지 멋있어요. 작곡 뭔가 곡을 만든다는 게 언니랑 저는 맥시멀리스트예요. 그쵸. 뭔가 일단 뭐 일단 침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맞아. 언니랑 저 침대가 제일 뭐가 많아. 인형이랑 뭐 복잡하게 진짜 많아요. 맞아. 뭐 진짜 제일 많아. 인형 엄청 많고 막 뭐 무드등이나 이런 잡동산이 엄청 많고. 아 언니 그 무드등 아직 제 침대에 있는데. 아 맞다. 안 가져갔었었는데. 그리고 제가 침대 있긴 한데 베개 밑에 파묻혀 있는 것 같아서 찾아서 가야겠다. 웃겨. 하고 싶은 머리색 있어요? 맞출 수 있어요 저는. 언니 요즘 탈색 하고 싶어요. 밝은 갈색. 맞아요. 앞머리도 내리고 싶어 하고요. 맞아요. 근데 언니는 앞머리 이씨 탈색도 괜찮아요? 아 진짜로? 그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다. 저는 탈색하고 싶은데 그 노란색보단 탈색해서 그 다시 갈색으로 씌우고 싶어요. 그래서 약간 밝은 갈색. 앞머리 노노노 유유. 알겠습니다. 안 내릴게요. 앞머리 노노노. 그러니까 앞머리가 약간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약간 그 차이. 노노노. 저도 맨날 앞머리를 넘길까, 기를까, 다시 자를까 그 고민을 하기 때문에.
둘이 첫인상 어땠냐고 하는데 첫인상 저는 얘기한 적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디서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연습생 때 언니를 모를 때 이제 평가날 연습생 평가가 있어서 맞아요 저희가 그 회사가 합쳐진 거다 보니까 합쳐지기 전에 평가를 봤는데 그 평가 때 혜원이가 저를 봤었어요 일단 모르는 상태에서 맞아요 그래서 그때 언니가 토끼 그림이 그려져 있는 주황색 맨투맨 맞아. 크롭 맨투맨을 입고 있었던 게 기억이 맞아. 납니다 그 기억이 굉장히 선명해요 신기하다 어떻게 기억하지? 기억이 나더라고 이게 바로 애정인가? 사랑의 힘인가? 진짜 그런가 봐요 진짜 신기하다 아, 이거 의상까지 기억하는 거는 맞아. 쉽지 않거든요 기억이 나요? 기억 안 나요? 그때 언니가? 제 아 그때 전 혜원이 그건 기억나요 그 저희 연습실 어머 저희 벌써 46분이나 했어요? 어머 연습실에서 처음 만났는데 제일 그때 연습생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막내라 했었는데 정말 너무 예쁘게 생기고 키도 엄청 커서 저희가 그때 연습생이 너무 많아서 그때 뭐 데뷔조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누가 데뷔할지 전혀 몰랐었던 상황인데 보자마자 아 이 친구는 된다 되는 주식이다 이렇게 했었었던 거는 기억이 나는데 의상 막 의상이랑 막 이런 거 정말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신기해요. 그때 본 언니들 중에 의상까지 기억이 나는 멤버는 언니밖에 없어요. 신기하다. 진짜 신기방기. 줌인? 줌인? 오케이. 줌아웃. 줌인? 줌아웃. 오케이. 줌인? 줌아웃. 베이비 화이트 확실하게 아웃. 무빙 대박이죠? 요즘 유행하는 각도 항공샷? 정수리샷? 괜찮은데? 이런 V앱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높은 데서 최초인 처음인 것 같아. 머리카락. 그러니까 이렇게 항공샷 V앱 각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봤을 때 이건 최초다. 최초다 진짜. 하두리 최초다. 각도예요 이거. 하두리. 여기서 더 높여주는.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지?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아, 어머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캡처 타임? 우리의 캡처 타임 캡처 타임 뭘 하면 좋을까요? 캡처 타임을 뭔가 하면 좋을 것 같지? 셀카 찍어서 올릴게요 차차 다섯 공주 포즈 해달래요 차차 다섯 공주 포즈가 뭐지? 차차 다섯 공주! 차차 다섯 공주! 다섯 공주! 그리고 만쉐이 포즈! 좋다 하나 둘 만쉐이! 시나몬 롤 포즈? 시나몬 롤 하고 쿠키런이란다 쿠키미 하나 둘셋 완전 시나몬 롤이 나오는 거 그러게 의상이 그러게 그 다음에 크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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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 뽀뽀 포즈 한 번 더. 하나, 둘, 셋. 됐나?
됐겠죠? 이렇게 이렇게 젤루조아의 첫 V.M. 리버스 라이브가 끝났습니다. 아이고 고멘 고멘 나사이 고멘 나사이 고멘 나사이. 아 근데 걘 같은 거 아닌가? 모르겠다. 일단 라이브니까 라이브 라이브. 추억 속에 눈 감아준대. 그래 우리 데일리들이 비밀로 해주면 이건 우리들만 우리들끼리만 아는 비밀이 될 수 있어. 아무튼 이렇게 처음으로 언니랑 라이브를 같이 해봤는데 재밌네요. 어 그래 너무 재밌는데. 저희가 숙소에서 아. 하는 농 그런 이야기 보따리를 데일리와 함께 푸는 것 같아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댓글에도 있는데 저희 둘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셀카를 찍어서 아 둘이 찍은 거 굉장히 많은데 생각해보니까 아 올릴게요. 일단 있는 것도 올리고 또 찍어서 그거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저희가 바로 찍을게요. 지금 바로 찍을게요. 이거 올릴게요. 이거 올릴게요. 이거 진짜 올릴게요. 찍었어요, 진짜. 이거 찍은 거 올릴게요, 저희. 그리고 오늘 저희랑 같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인데 이제 일주일의 시작이지만 또 함께 힘차게 달려보자는 의미에서 킨 것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크로스. 우리 일주일 함께 위클리답게 보내봅시다. 감사해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에 또 만나. 또 만나. 바이바이. 안녕. 안녕.